K리그가 시작이 된다는 걸또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괜히 떨리고, 네. 선수들의 마음과 해설위원의 마음이들이 얼마만큼이나 잘 녹아들었을지, 그것이 참 기대가 됩니다. 자, 많은 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인천 현대제철 개막전 베스트 11. 김정민 골키퍼, 쓰리백의 이덕주, 김도현, 임선주, 중원의 장슬기, 이세은, 네넴, 김나래, 이민아, 그리고 전방에는 정설빈과 최유리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라인업 류지숙 골키퍼, 그리고 김은솔, 송아리, 박다혜, 서현숙, 중원의 김소희, 김우리, 장창, 그리고 전방에는 한채린, 유영아, 장윤서 선수가 나오겠습니다. 직적인 그런 모습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객관적인 자료로만 봤을 때 이제 지난 시즌 서울시청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네. 인천현대제철과의 오늘 경기 압도적으로 이제 현대제철이 우위에 있을 것이다라고 네. 모두 준비가 됐다는 사인을 받았습니다. 휘슬이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인천현대제철, 오른쪽에 서울시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패스가 흐를 것에 대한 집중력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크로스 올라갔고요. 박스 안쪽에서 살려가는 장슬기 살려냈습니다. 그리고 슈팅 막아냈습니다. 코너킥. 네, 지금 선택은 좋았어요. 다시금 들어옵니다. 네, 넘어졌는데요. PK가 선언됐습니다. 네, 지금은 정설빈 선수의 완벽한 그런 장면이에요. 이것은 확실하게 조금 짜여진 그런 플레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다시 보실까요? 우선 수비 사이로 너무나 잘 빠져나왔고요. 네. 박다혜 선수가 정설빈 선수를 막는 과정에서 자 지금 현재 화면상으로는 정확 만들어냈고 자 본인이 키커로 나섭니다. 정설빈. 정설빈 슛! 네! 들어갑니다! 개막전 첫 골의 주인공 정설빈! 네, 정설빈 선수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잘 만들어냈고요. 네. 사실은 이것 자체가 완벽하게 이 정설빈 선수가 만들어낸 골이에요. 코너킥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장면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완벽하게 정설빈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좋은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초반 정설빈 선수가 선취골을 기록을 했는데 감정이 상당히 올라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정설빈. 네, 정말 침착했고요. 네. 사이드에 정확하게 본인이 들어가는. PK를 만들어냈고 네. 자, 골문 구석으로 정확하게 찼는데 세레머니 이후에 혹시 눈물을 훔쳤던 정설빈 선수. 빼서 낸다면 훨씬 좋은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현대제철의 역습기회 장슬기. 아, 좋아요. 패스는 슈팅으로 연결됩니다. 멀티골을 기록하는 정설빈. 아, 정말 정설빈 선수 오늘 경기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네. 좋은 움직임. 그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드리블 능력 그리고 이 파고 들어가는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아 결국에는 확실하게 득점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슬기 선수의 패스가 너무나도 좋았고요. 정설빈 선수의 마지막 마무리 역시 현대제철은 정설빈 선수의 결정력은 정말 무시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실히 경험이 많은 선수이고 네. 이 선수들끼리 얼마나 많은 그런 소통을 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사실 이 장슬기 선수의 이 패스 또한 정설빈 선수가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기도 했지만 정말 그것을 보고 또 정확하게 넣어주는 그런 장슬기 선수의 기가 막히 이 키패스가 너무 좋았음만에 해설을 하러 왔기 때문에 네. 네, 왜 갑자기 말문이 막혔는지 모르겠네. 정설빈 선수의 패스 슈팅 막힙니다. 아 정말 매섭네요. 현대제철의 공격력은 네. 이번 시즌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지금도 이렇게 꺾어주는 거 보세요. 완전히 이 네넴 선수가 어디로 갈지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네넴이 이어봤습니다. 앞쪽 네, 연결. 좋아요. 자, 공간이 많아요. 그리고 이세은 왼발 백돌입니다. 네, 왼발 슈팅! 슛! 왼쪽으로 비나갑니다. 아 정말 이세은 선수 역시 정말 이 인천현대제철 선수 정말 네. 설명을 정말 디테일하게 꽉꽉 네. 채워서 해줬습니다.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마치 갖고 이제는 3대 0입니다. 아, 정말 이 코너킥에서 다시 한번 이런 찬스를 만들어 내는 이 장면 너무 좋고요. 네. 아, 임선주 선수. 이 임선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별명이 골넣는 수비수예요. 네. 정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 내셨고 오늘 경기에서도 완벽한 헤딩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잘라 들어가는 움직임 그리고 방향을 틀었는데 팟포스트로 정확하게 흘러갔습니다. 네, 확실히 이 골키퍼로서는 네. 이 장면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잘라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에서 꺾어도 사실은 저렇게까지 완벽하게 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골키퍼의 시선은 라인 근처에서 원투 패스는 장슬기에게 정확하게 연결됐습니다. 네, 장슬기 좋아요. 크로스 자 네, 뒤쪽 과연 슈팅입니다. 슛! 자 수비에 몸에 맞고 아웃됐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송아리 선수가 기가 막힌 태클로 막아냈네요. 네. 그래서 장슬기 선수의 이 컵백 크로스가 이민아 선수에게까지 네. 흘러갔고요. 네, 확실히 이 장슬기 선수가 가볍게 제쳐냈습니다.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그 전에 마지막에 슈팅까지 이어지기 직전에 이제 주심의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현재 스코어는 3대 0. 정설빈의 멀티골 그리고 임선주의 득점과 함께 되는 공격 과정 하나하나에서 선수들의 집중력이 너무나도 뛰어났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서울시청 역시도 굉장히 좋은 모습들은 많이 보여줬어요. 이런 개인 기량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활동량도 보여줬지만 네. 다만 아쉬웠던 점이 이제 선수들 간의 그런 커뮤니케이션. 이 선수들이 너무나도 많은 선수들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정설빈 앞에는 서현숙이 막아서고 있는데요. 이덕주 크로스 올라갑니다. 네, 반대편 있어요. 네. 자 장슬기 아 마지막에 골라인 밖으로 흘러갔는데요. 네. 자 서울시청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 이 이덕주 선수의 크로스가 완벽했어요. 지금 네. 돌아 들어가는 네넴 선수를 정확하게 봤거든요. 자, 장슬기 선수에 맞고 뒤쪽으로 흐른 공을 최유리가 볼을 가져왔는데요. 이수빈 선수가 자 끝까지 붙어줬습니다. 네, 자 어드밴티지 적용돼 공을 네넴. 자 네넴 슛. 크로스바를 맞고 나옵니다. 정설빈. 해트트릭 정설빈. 와 지금 자신이 입을 틀어막을 정도로 네. 와 정말 오늘 경기 완벽한 정설빈 선수의 그런 득점 와 정말 대단한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넴 선수의 슈팅은 크로스바를 막고 나왔는데 오늘 결정 정말 뛰어오른 정설빈. 네 지금 이렇게 이민아 선수 그리고 정설빈 선수까지 네. 이 두 명이 들어가면서 사실은 이 3대1 상황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네넴 선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것을 슈팅으로 연결했고 그것이 이제 나왔을 때 정설빈 선수가 또 정확하게 이 세컨볼을 또 따내는 이런 모습이 정말 완벽한 이런 인천현대제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김소희의 패스를 이어봤습니다. 올라가면서 반대쪽! 네! 아하! 자, 유영아 선수의 머리에 맞지는 않았는데 여전히 볼은 살아있고요. 장윤서 또 한 번 크로스! 이 공은 김정민 골키퍼가 더 최유리가 이어봤습니다. 앞에는 이수빈 스텝 오버 이후에 최유리 빠져나옵니다. 박수 한 점까지 들어갑니다! 장슬기 이제는 5대요! 아 정말 완벽했습니다. 네. 아 지금 최유리 선수가 이런 장면이 좋거든요. 이렇게 이제 공이 공을 좀 이렇게 좀 맞닥뜨리는 이걸 좀 이 표현이 네. 아 쫑난다는 표현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가지고 네. 쫑난다. 네. 저렇게 쫑나는 상황에서 저렇게 공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이제 선수의 자세가 이렇게 부딪히는 장면에서의 자세가 좋았다는 걸 말해주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반대에서 들어가는. 슬기 선수를 봤다는 정말 완벽한 그런 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권희원 해설위원이 말씀하신 쫑난다라는 표현은 이게 얼리크로스 수원도시공사 시절에 서현숙 하면 이제 얼리크로스 상당히 날카롭게 잘 올렸거든요. 그렇죠. 자 그대로 슈팅을 김정민 골키퍼의 정면으로 흘러갔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슈팅을 계속해서 시도한다는 것, 네. 이것 자체만으로도 서울시청이 경기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리고 또 좋은 장면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그런 걸 보여줘요. 네, 패스 기가 막힙니다. 박스 안쪽까지 한철인, 네, 과연 한철인 굴절. 여전히 공격권은 서울시청. 유영아. 자, 유영아가 집중력을 보여줍니다. 뒤쪽으로 빼줬고 그대로 슈팅은 높게 떴습니다. 쉽니다. 아. 자, 오른쪽으로 빠집니다. 이민아가 이어봤고요. 이민아의 크로스. 오. 오. 자, 지금 골포스트 바로 앞쪽까지 볼이, 네, 떨어졌는데 선수는 정말 완벽한 킥 능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자, 힐 패스. 오. 아, 임선주 선수의 멋진 모습이 또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임선주. 좋아요. 자, 아. 지금 트래핑이 좋지 않았는데요. 네. 6대0이 됐습니다. 교체 투입된 강철임. 네, 지금은 이전에 그 임선주 선수가, 네, 너무 좋은 움직임으로 공을 가져갔다가, 네, 아, 그것이 또 흘렀는데 강철임 선수, 역시 과감한 슈팅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선수의 집중력 그리고 선수 이 장면에서 임선주 선수의 퍼스트 터치가 완벽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미끄러지면서, 아, 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아, 이 킥 너무 좋지 않았습니까? 네. 자, 그리고 뒤쪽에서 강채림이 저 왼쪽 골문 구석으로 너무나도 정확하게, 네, 득점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네, 지금 약간 너무 다급하게 이제 가운데로 공을 걷어냈던 이수빈 선수였어요. 네. 사실 이렇게 급할수록 약간은 이제 사이드로 김나래 중앙으로 오른쪽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최리, 네, 최리 슈팅! 골! 현대진철 데뷔골 최리! 아, 지금 최유리 선수 뭐 고민할 것 없이 그냥 정말 그냥 슈팅을 시도했어요. 와, 굉장히 강한 슈팅 그대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최유리 선수가 오늘 서울시청의 골문을 계속해서 위협을 했고, 네, 기본 움직임을 많이 가져갔는데요. 네, 지금 이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네. 확실히 이 최유리 선수의 스피드를 살렸고요. 이 돌려놔주는 것을 통해서 최유리 선수가 스피드를 죽이지 않고 슈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아, 이 최유정 선수의 어시스트도 완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동료 선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한 뒤에, 네, 자, 패스로 연결했던 최유정, 그리고 마무리는 최유리. 네, 확실히 이 류지수 선수가 반응을 하기도 전에 공이 굉장히 강하게 날아오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그 상대 진영에서의, 네, 그런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아크 장면에서 이제 왼발 슈팅이 나왔는데요. 네. 류지수 골키퍼가 우선 쳐내면서 코너 기나리 선수의 신가드가 조금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네요. 네, 지금 약간 이제 조금 쥐가 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약간 보였었거든요. 네. 네, 그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개막전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7대0으로 인천현대제철이 대나래 선수의 신가드가 조금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었네요. 네, 지금 약간 이제 조금 쥐가 나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 약간 보였었거든요. 네. 네, 그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휘슬을 울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한화생명 2021 WK리그 개막전 인천현대제철과 서울시청의 경기는 최종 스코어 7대0으로 인천현대제철이